오늘 설교 제목은 빛과 소금 그리고 나입니다. 빛과 소금 그리고 나. 최근에 선교 다녀온 데는 중남미에 있는 코스타리카입니다. 여기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요. 코스타리카는 아주 레인포레스트로 유명합니다. 주라기팍 그 장면 중에 몇 장면도 거기에 나올 정도로 산림이 우거지고 그래서 정말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관광지로 가지 않고 또 그렇게 잘 살지만 또 못 사는 지역에 가서 저희들이 의료 소액을 감당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이제 코스타리카에 간다고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알릴 때 우리 한 분 권사님이 나중에서야 저희들한테 한번 간증해 주셨는데 처음으로 선교 가셔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변 분들에게 코스타리카 선교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그 상대방이 그러면 산호세로 도착하겠네요 그러시대요. 그래서 산호세? 아니 저기 산호세가 아니라 코스타리카로 간다고요. 북가주에 노든 캘리포니아에 산호세가 있습니다. 거기로 착각한 줄 알고 거기가 아니라 코스타리카로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비행기표를 끊어보고 저희들이 이제 공부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안 거예요. 코스타리카 수도가 산호세예요. 저도 사실은 거기가 산호세가 수도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종종 지금도 저기 북가주 산호세에 간다고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코스타리카 산호세에 도착하신 분이 종종 있다고 그래요. 예. 실제로 저희 그 2년 전에 케냐의 어떤 남성이 강원도 평창으로 오시려고 비행기표를 예매했는데 여행사 직원 실수로 평창이 아니라 평양으로 가게 됐답니다. 실제적으로 가서 벌금 내고 각서 쓰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각서 쓰고 중국에 추방돼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여행사 직원이 똑똑해서 코스타리카 산호세에 도착해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겠는데요. 그곳에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사역이 의료 사역입니다. 그래서 좀 깊은 인디언 마을까지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4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또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항상 사역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게 되는데 미국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위주로 갔기 때문에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게 일상화됐어요. 그래서 저희들 커피를 마시면서 하는데 한 나이 드신 80세 되신 남성분이 자기는 블랙커피보다는 삼위일체 커피를 좋아한다 그래요. 저희들이 예? 삼위일체 커피요? 커피하고 크림하고 설탕하고 세 가지가 들어가야가 맛있다는 거야. 다방커피. 다방커피를 마시면 너무 좋다 그런 거야. 근데 그분이 주방에 가서 설탕을 넣는다고 했는데 소금을 넣으신 거죠. 그래서 딱 마셨는데 그냥 비명을 지르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 소금에 대한 그 추억이 있어요. 저는 섬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좀 노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이 자연 환경 속에서 어떤 그런 노는 것들이 저한테는 좀 익숙해요. 재래식 그 부엌이죠. 그래서 그때 뭐 장작으로 밥을 해서 먹어야 될 그럴 시기인데 어머님이 이제 밥을 하기 위해서 장작을 거기에 아궁에 넣으면 그 불 타는 것들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너무 확 타오르는 게 너무 신기하고 또 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딱딱 소리가 너무 신기해서 언제 나나 하고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심심해지면 그 소리를 제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굵은 소금을 가지고 몇 개를 딱 집어가지고 그 불에다 딱 던지면 거기서 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안 해보셨죠? 한번 나중에 캠파이어 하면은 굵은 소금을 준비해 가서 한번 해보세요. 딱딱 소리가 나요. 자 이렇게 소금은 참 저희들에게 친숙합니다. 근데 이 친숙한 소금이지만 오늘
우리 현대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그 소금은 천대받는 없어져야 될 그러한 식품으로 이제 취급받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그 특성을 잠깐 살펴보면 소금은 맛을 내게 하죠. 맛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또 소금은 보존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 냉장고가 없었을 때는 다 소금으로 간을 해서 음식을 보관했죠. 생선도 소금 간해 놓으면 한겨울에도 먹을 수가 있어서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해독하고 소독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번에 코스타리카 가서 의료사역을 할 때 제가 수행 목사로서 뭐 예배 인도하고 또 말씀 인도하고 기도 인도 하지만 의료사역이 펼쳐질 때는 제가 뭘 하겠어요? 보조해야 되죠. 보조. 그래서 우리 덴티스트 그 의사분들에게 딱 붙어가지고 이제 후레쉬 갖고 딱 잘 비춰줬어요. 다 이빨 뽑을 때 저는 옆에서 그냥 딱 비춰주는데 그때 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입안을 봤어요. 속을 본 거죠. 다 깨끗하고 멀쩡한데 막상 입을 벌려보니까 치아가 썩어 있고 치석이 끼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인간은 참 더럽구나. 겉으로는 다 말끔하고 참 아름다워 보이지만 막상 입을 벌려 그 속을 보니까 참 더럽구나. 저도 제 자신을 더럽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양치질도 잘하고 치실질도 잘해요. 그 전에 치실질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잘해요. 근데 이렇게 소금은 그 나라에 어떻게 쓰여지냐 보니까 꼭 그 의사분들이 치료를 다 하고 가는 그 환자들에게 집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소금물로 꼭 각을 하라는 거야. 소금물로. 그래야만 그 이빨 뽑은 그 상처가 덧나지 않고 암울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 못 사는 지역일수록 소금은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현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이곳에서는 소금은 정말 아주 멸시, 천대, 진짜 사람들의 발에 밟힐 정도로 그 정도로 수모를 당하고 있죠. 성경도 보니까 맛을 잃으면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이 소금을 맛을 잃으면 길거리에 뿌리기도 했지만 지붕 위에도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 구조 자체가 이렇게 비슷하게 된 것이 아니라 평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진흙으로 이렇게 다 했다가 그걸 평평하게 해야만 돼요. 근데 소금을 뿌리면 그 위에 지붕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비가 왔을 때 그 밑으로 새지가 않는 거야. 거기에 사람들이 지붕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밟히게 되겠죠. 여러분, 이 소금 참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까요? 어떤 소금과 같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 소금이 갖고 있는 기능 또 어떤 그런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 여러분들이 지금 얼만큼 소금을 먹는지 아무도 잘 모르겠지만 소금은 그 고대로부터 찾아보면 소금은 참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위치를 감당했던 것 같아요. 소금은 돈이 없을 때, 화폐가 없었을 때 그 화폐 대신에 소금으로 거래를 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에게도요, 그들에게 그 월급을 줄 때 돈보다는 소금으로 줬어요. 그래서 소금으로 준 돈을 살리리움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셀러리가 된 것이죠. 돈, 월급, 그것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금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소금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소금 때문에 많은 그런 경제적인 이익도 가져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병폐가 있었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할 때 영국 자국민에게는 그 소금의 세금을 면제하고 인도 사람에게는 소금 그 세금을 두 배나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그 소금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런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1930년 그날을 그 행진을 소금 행진이라고 했더라고요. 인도 사람들이 3년이 바다지만 소금을 먹지 못하고 채취도 못하고 판매도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그 불만들이 쌓이고 쌓이고 해서 그 소금 행진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영국 정부로부터 그런 소금 독점력을 빼버리고 이제 그 인도 사람들도 소금을 채취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소금, 여러분 우리 심장, 사람의 그 심장은 심장이라고 그러는데요. 동물의 심장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염통이라고 이야기해요. 염통. 근데 간혹 가다 우리 사람도 옛날에는 염통이라고 했는데 심장은 소금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암 종류가 약 250가지가 된다 그래요. 근데 수많은 암이 다 있는 거죠. 모든 종류의 암이 다 있는데 심장암은 없다 그래요. 소금 덩어리니까. 네. 심장암은 없어요. 닥터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없죠? 네. 제가 좀 자신이 없어요. 좀 이런 저 의학적인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지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조심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를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소금은 또 우리 몸에 그 신경계 그 신호를 전달하는 나트륨 이온 또 칼륨 이온은 우리 몸에서 그 어떤 신경계를 이렇게 자극하고 활성화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요소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막 운동하고 막 땀 쫙 났었을 때 탈수를 하든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스포츠에서 땀 흘린 사람들이 꼭 먹는 것은 이런 그냥 맹물이 아니라 뭐 그런 게토레이 같은 거, 파워 뭐 그런 거 먹어요. 근데 거기에 그 물에 수분을 빨리 흡수하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꼭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염분이 들어가 있어요. 소금. 0.9%의 소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야 뭐 몸에 어떤 그런 그 이온 시스템이 딱 맞는 거예요. 그게 밸런스가 깨지면 사람은 병이 들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이 얼만큼 소금 덩어리는 여러분 심장이 소금 덩어리라고 그랬죠? 우리 혈액 0.9%의 염분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태아를 담고 있는 그 양수도 0.9%의 염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 베이비가 그 소금물에 사실은 있는 거죠.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 몸에 있는 이 혈액에 있는 그 염분기가 0.8% 이내로 밑으로 떨어진다면 우리 몸은 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면역력이 저하되고요. 또 이 피 속에 어떤 이런 걸러내는 어떤 그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깨지고 신체 균형, 또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의학 잡지 중에 셀 메타볼리즘이라는 그 의학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 소금이 사람들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준다라는 그런 연구 발표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하냐면 요즘 하도 소금이 몸에 안 좋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그 무염식을 먹다 보니까 오히려 건강해져야 되는데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소화도 안 되고 힘도 떨어지고 그런 증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금은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조화를 이뤄주고 우리 몸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여러분 좋다하고 나쁘다라는 그 말을 한글 언어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좋다라고 하는 것은 조화롭다, 조화를 이룬다 할 때 좋다 나와요. 조화롭다를 옆으로 쓰지 말고 세로로 써보면 조화롭다 할 때 좋다가 나오는 거야. 이때 받침이 희형이 되는 거죠.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사람을 가르쳐서 나쁘다라고 해요. 좋다라고 하는 것은 조화를 이루는 거고 나쁜 거는 조화를 이루지 않는 홀로 서 있는 거를 이야기해요. 소금은 모든 맛을 조화를 이루게 해줘요. 근데 암세포는 다른 정상세포하고 다르게 자기만 아는 게 암세포예요. 그게 나쁜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소금을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소금을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소금은 적당하게 먹어야 돼요. 너무 많이 먹지는 않아야 되지만 또 너무 적게 먹으면 몸에 이상이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까요? 소금은 좋은 것이고 조화를 이루고 맛을 내게 하고 썩지 않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건강하게 해줍니다. 자, 이 소금이 이렇게 제 역할을 하면 우리는 건강하지만 제 역할을 못하면 건강하지 않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우리가 제 역할을 해주면 이 세상은 건강할 것입니다. 썩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못할 때 이 세상은 병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우리의 크리스천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나는 세상에 소금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야만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소금이 되어야만 되는 거야. 우리는 소금입니다. 모양만 소금이 아니라 그 맛을 내는 소금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 소금을 어떤 언약 체결을 할 때 썼던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이 소금 언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역대하 13장 5절 자막이 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예. 소금 언약하고 영원이라는 그 단어가 딱 메시돼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이 소금이 언약과 관련된다는 것을 최후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두 제자의 그 가롯 유다에 보면 돈 주머니를 쥐고 있는 그 옆에 보면 하나가 그릇이 쓰러져 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소금 그릇이라 그래요. 소금 그릇. 하나님의 그 언약을 팽개쳐버리고 엎어버리고 깨버렸다는 것을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약속을 지키는 자를 이야기해요. 또 보니까 이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구약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떠나가고 이제 사역을 할 때 그 장면을 보니까 또 소금에 대해서 나와요. 열왕기하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왜 소금을 넣어야만 되냐면 그 여리고라는 그 성은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 말은 그 정도로 살기가 좋은 거죠. 조건이 좋은 거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물에 근원이 조금 이상해서 여자들이 아기를 갖지 못하고 짐승들이 새끼를 갖지 못하고 또 식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거야. 그래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엘리사가 소금을 그 물 근원에다 부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니라. 오늘날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마치 엘리사를 통해서 소금을 통해서 그 물을 회복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썩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소금인 우리를 거기에 던지셔서 우리로 인해서 그 땅을 그 물을 치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물이 지금 오염되고 병들어져 있는 그때 여러분이 소금으로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흩어지는 소금이 하면 됩니다. 교회에만 뭉쳐있는 그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오염되고 부패해져 가는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고 모든 사람에게 보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기지 못하죠? 다 만찬에 공개됐죠. 자, 우리도 사실은 공개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사실은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도 세상의 빛이죠. 근데 감출 수가 없는 빛. 여러분, 이 빛을 어떻게 감출 수가 있나요? 감출 수가 없어요. 실례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밥 먹기 전에 뭐 하시죠? 감사 기도하시죠? 잘 안 하시나 봐요, 좀. 당연히 감사 기도하죠. 근데 그 감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산 위에 있는 동네 빛이 사람들한테 다 비춰진 것처럼 우리 빛이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은 믿는 사람의 대표가 될 뿐만 아니라 빛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쳐다보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집안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둔다라는 것은 우리가 타는 말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곡식을 그 양을 잴 때 쓰는 그 말 사각처럼 된 우리 한국은 대조 대 한 대 두 대 하는 그 사각자리 그 대 그걸 이야기하죠. 근데 옛날에는 그랬죠. 그 성냥이나 나이타가 없기 때문에 불을 한번 켜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불씨를 항상 킵해야 돼요. 그 불씨를 킵하기 위해서 등불 그러니까 그 말 아래 두면은 그 불이 희미하지만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쓸데없을 때 켜지 않아도 될 때 덮어뒀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그 살아있는 그 조그만 그 불씨를 다시 크게 밝히는 거죠. 여러분 가스레인지에 보면은 그 조그만 불이 있죠. 괜히 뜨뜻하다고 막 거기 그 조그만 그 불도 끄면 안 돼요.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착 할 때 불이 붙는 거죠. 근데 그 조그만 불은 밝힐 수가 없다 그래요. 밝히려면 그 말 아래에 있는 거를 올려서 들어놓고 모든 산소가 통해야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바로 그 빛이에요. 말 아래 나만 아는 그 조그만 그 불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비칠 수 있는 바로 그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있을 때 사람들은 사물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세상이 아름답구나, 그냥 흑암이 아니라 깜깜한 것이 아니라 아 저렇게 알록달록 아름답게 칼라가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사명이기도 해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것이 우리에게 준 이제 미션이죠.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한 가지 걸리는 단어가 있었어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윤리적,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 착한 행실은 그러면 모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착한 행실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하고 하는 착한 행실은 뭐가 다를까? 조금 고민하다가 아 그러면 그 착한 행실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근원이 어디냐를 찾아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기가 본래 성품이 좋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덕을 쌓은 분이 착한 행실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분은 정말 이렇게 아주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저분은 참 좋으신 분. 그분한테 영광을 돌리죠. 근데 그 착한 행실이 본인한테 오지 않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는 그런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는 영광을 어디다 돌리겠어요?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정확하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보면 이런 게 참 나오죠. 운전할 때 보면 앞차가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앞에 뭔가 붙어있으면 그걸 보고 알아요. 거기에 뭐 물고기 마크라든지 또 교회 로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문장, 문구, God loves you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를 보면 아,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 믿는 사람이 잘할 때는 뭐 그냥 괜찮아요. 근데 법을 어기면 확 불만이 나가요. 믿는 사람이 저러면 되나 하면서 막 이야기하죠. 우리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을 그 스티커 붙은 사람을 욕해야 해요. 아, 저는 교회 밴을 운전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요. 그냥 갈 수 있어도 안 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자동차에 어떤 믿는 자임을 표시하고 다니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아니면 어려운 일인가요? 예? 어려워요? 쉬워요? 믿음이 좋으신 분은 쉽고 믿음이 어려운 분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너희는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우리가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방법이 있고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소극적인 방법은 마치 정말 차 트렁크 뒤에 물고기 마크 붙이고 로고 붙이고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하던 그런 거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게 소극적인 거예요. 내가 찾아가서 직접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그냥 나는 운전만 하고 사람들이 보고 그걸 가지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소극적인 방법이죠. 근데 이것 자체도 못하면 좀 이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 자체도. 아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뭘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사람들이 보고 그거 보고 그냥 믿게 하는 그냥 소극적인 그 방법을 왜 못할까요? 왜? 하시는 분, 뒤에다가 하고 계시는 분은 정말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고급 차이지만 그 차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하는 거 아무나 못한 겁니다. 그래도 믿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뭔가가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조그만 그런 소극적인 것이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영광을 못 돌릴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운전이나 나의 어떤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사람들이 오히려 욕할 것 같아. 에이, 그러니 차라리 붙이지 말자. 나를 통해서 영광을 안 돌릴 거면 차라리 감춰버리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많죠? 근데 그게 맞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신분을 감춰버린다. 그거는 옳지 않는 겁니다. 그걸 붙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분의 운전이 더 조심하면 조심해지지 그걸 인해서 오히려 더 해롭진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아서 자기가 신분을 감춰버리는 자하고 달란트 비유에
다섯 달란트, 세 달란트, 한 달란트 있는데 그 다섯 달란트, 세 달란트 열심히 해서 더 이윤을 남겨서 주님께 딱 드렸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생각하기를, 아, 내가 괜히 이거 막 그 장사했다가 그냥 손해보면 오히려 하나님 그 물질 손해볼 것 같으니까 에이, 그러지 말고 그냥 땅 속에 묻어뒀다가 나중에 샘할 때, 어, 여기 있습니다. 손해볼 것 같아서 그냥 땅 속에 묻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나요? 책망하셨나요? 책망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마치 그거랑 똑같아요. 한 달란트를 받아서 아무도 안 하는 거하고 정말 영광을 가릴 것 같아서 자기 자신을 숨겨버리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책망받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아서 자기 생각에 그냥 그렇게 합리화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요즘 제가 타고 다니는 제 차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좀 많이 흐릿한 거예요. 왜 이렇게 흐리지? 그래서 안경을 좀 이렇게 막 닦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도 어두워요. 이상하다. 내 눈이 나빠졌나? 간이 안 좋아졌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헤드라이트 한쪽이 나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좀 깜깜해지면 헤드라이트 나가나 안 가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불이 하나 나갔던 거예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 운전하고 다니다가 지나가는 차들이 헤드라이트 하나 나간 거를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우, 저 사람이 그걸 모르나? 아니면 알고도 그러나? 좀 약간 좀 둔한가 보다. 조금 센스티브하지 않고 좀 하나 나갔는데도 모르고 좀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조금 모자란, 정상해야 되는데 좀 모자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제 차가 그러잖아요? 그걸 알고도 못 고치니까 더 운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거야. 아, 이거 또 폴리스 만나면 이거 티켓 꺼내는데, 아, 이거 내가 전부 밝게 비춰야 되는데 비치지 못하니까 좀 불편해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비춰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 여러분 찝찝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헤드라이트가 하나 나갔어요. 고장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정비샵에 가서 그거 바꾸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인간이 잘못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병들었고 찌그러지고 어두워져가고 뭔가 해야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인간은 정비사업에 맡기면 되나요? 잔 브룩만이 쓴 지난 2000년 동안 이대한 발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잔 브룩만이 세계 석학 110명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이 생각하시기에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 석학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내 생각에는 이것이 가장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라고 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면 어느 것이 가장 최고의 발명품인가요? 비행기? 인터넷? 컴퓨터? 자동차? 인공위성? 핵폭탄? 여러 가지가 다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인트러스트한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지우개였어요. 지우개. 지우개? 아니, 2000년 동안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이 고작 지우개? 근데 이 지우개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뉴욕 대학에서 가상 문화를 가르치는 더글라스 러시코프라는 박사예요. 그분이 대학 강단에서 가르칠 때 칠판 지우개가 없어서 좀 애를 먹어봤거든요. 칠할 건 다 하고 지워야 되는데 지우개가 없는 거야.
근데 그것이 발전해서 결국은 지옥에다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그 노래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61세가 되시는 전영록 씨가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라는 그, 다 아시죠? 여기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아, 정말 그 노래 신나고 너무 좋았어요.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봐 드릴까요? 꿈으로 가득 차 설레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진한 잉크로 사랑을 쓴다면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그거 있잖아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여러분, 근데 이 지우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실수할 때 지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뭐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니까 다 그러시죠? 사진을 다잘 찍어요. 찍고 이 중에서 가장 잘 나온 것만 세이브합니다. 안 나온 거, 뭐눈 감고 있는 거, 못난 거, 그런 거다 지워야만 돼요. 쓰레기통에 다 넣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못 지운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 사진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로 무슨 작업을 하다가도 뭔가 실수하면 다 딜리트 하면 돼요. 지우면 돼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서로 실수할 수 있어요.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서로 그럴 때 인간들이 쓰는 지우개가 뭐예요? 용서라는 지우개예요. 용서.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키울 때 얼만큼 그 용서의 지우개를 썼을까요? 헤아릴 수 없죠. 근데 만약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 어둠의 자식들로 있을 때그 고통은 이루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 죄를 지으면 그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매 시간이 다 고통이고 아픔이고 경찰차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로 있을 때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신음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 지워주신 거죠, 다. 이전 것은 다 지워졌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갖고 계시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그 모든 죄가 지워지고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잘못을 구하면, 우리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어떤 자격을 하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죄를 사해 주신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우개를 가지고 내가 이 지우개로 너의 죄를 사하고 너의 상처와 아픔과 모든 과거를 깨끗이 지우기를 원한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분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정말 말할 수도 없고 가슴에 품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준다면, 지워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지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노력해도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은 지우개로, 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그분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깨끗하게 지워주십시오. 깨끗하게 지워주십시오. 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까지도 지워주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피조물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소금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증인된 그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러한 참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치워버리시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요 또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소금으로 아버지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아버지 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자랑하고 성도들을 아버지 세우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흘러보내는 그러한 귀한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통회하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만남으로 인하여 세상이 달라지도록, 앞으로 인생이 달라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